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 근로 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인구 5천만 명, 고용률 70% 이상 국가를 뜻하는 5070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 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노사협력 순위를 보면 5070 국가 4개국은 조사 대상 141개국 가운데 5위에서 3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한국은 103위로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